네, 저희들이 지난 주일날 광고드린 대로 오늘 우리 방혜식 목사님 모시고 성경 암송 세미나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책자 갖고 계세요? 네, 다들 갖고 계시죠? 네, 우리 방혜식 목사님은 현재 지금 연세가 76세세요. 76인데 목사님께서 65세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를 시작하셨답니다. 늦지막하게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고령인 나이에도 연세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쓰면 쓸수록 이것은 좋아집니다. 어쨌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은혜들을 목사님이 체험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경 암송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큰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저희들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종을 이 전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짓는 심령 위에는 만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는 설교로 온 겁니다. 설교는 우리 홍 목사님이 잘하시고 저때 설교를 드리니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통곡하라는 저번에 거기서 말씀을 제가 듣고 저도 많은 은혜 받고 설교는 우리 홍 목사님께 드시고 제가 은혜 받은 것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는 노예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줄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 자당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많이 진리를 깨달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서 다시 말해서 1189장을 다 알아서 31171절에서 다 알아서 온 게 아닙니다. 지가 받은 은혜, 성경 한 자리도 참뜻을 알아서 은혜 받은 걸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본래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방송 사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지 이게 아닌데 만약에 내가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가? 마지막 구원 열차.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열차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탈 수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 6.25 때 그 실정을 잘 알았습니다. 서울서 부산 가는 마지막 열차, 그 열차를 탄 사람은 부산 가서 편히 쉬었지만 서울에 남은 사람들은 죽지 않으면 북한으로 잡혀가고 감옥 가고 비행기에 폭격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니다. 어떻든지 구원 열차를 타야 되겠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하여튼 어떻든 타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러면 어떤 선진 믿음의 선진을 뒤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가? 어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 아시죠? 노아 아시죠? 엘리야 아시죠? 세 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떤 선진들을 따라 믿음을 따라갈 거냐 생각할 때 어떤 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에녹, 엘리야, 노아. 세 분 중에 한 분을 택하라면 누굴 택하겠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노아는, 에녹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성경 다섯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섯 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승천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거대하죠. 방주를 짓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런데 승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왜 승천하지 못했는가?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의 과실을 아들이 볼 적에 함을 저지하지 않고 왜 하필 가난을 저지하냐, 손자를 저지했냐, 이게 인간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승천은 했어요. 근데 마지막 거 보세요.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는 모습. 네? 그럼 여러분은 이 세 분 중에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는 에녹을 택했습니다. 에녹. 에녹을 택해야 돼요. 나도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도 죽음없는 승천할 수 없는가? 이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장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에녹같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방법은 지금 하나님 지금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지 않아요. 방해식 목사 방에서 부르지 않는데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바로 성경 요한복음 1장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 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기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영안으로 보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이래서 지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구나. 이제는
교회는 나갑니다.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암송해야겠다 이런.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암송을 하니까 이런 질문이 와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성경책에 어디 암송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러고 물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도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네? 마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게 똑같은 얘기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 말씀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암송이다. 이런 대답을 제가 했어요. 근데 마음판에 새기려는 게 쉽지 않아요. 지르는 게 성경 암송이라고 해요. 정말 어려워요. 안 돼요. 오늘 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행을.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저는 63빌딩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63빌딩이냐? 지가 42년 전에 미국 올 적에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그 모래사장이 63빌딩에 올랐는데 얼마나 훌륭해요. 63빌딩. 서울에 유명한 건 63빌딩. 부산이, 수원이 뭐가 유명하냐? 수원. 우리는 그 당시 너무 없이 먹거리가 없어서 참 힘들 때예요. 그때 수원 불갈비면 유명했어요. 수원 불갈비.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출장 가면 꼭 거기서 먹고도 오고 어? 그런 생각이 아 수원 불갈비. 대전 뭐가 유명해요? 대전. 대전 유성온천. 지금 여기 미국 와서 여러 군데 온천을 내면 그만한 온천은 못 봤어요. 대전 유성온천. 대구 뭐가 유명해요? 사과밭. 부산은 뭐가 유명해요? 횟집. 그때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는 게 우선적이니까 먹거리가 우선이니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쪽을 다 안 거예요. 이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바로 성경 전체예요. 예수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러게 되면 그 전체를 거의 다 파악할, 성경 전체예요. 야, 그럼 2장이 뭘로 내가 중요하냐? 2장. 2장 뭐 중요하냐?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와 함께 누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내려 황금과 유황과 몰려갈 예물로 드려라. 제일 중요한 게 저나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드려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은 예배예요. 2장 전체가 예배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박사가 그 먼 학설은 3년 반을 걸어서 그것도 밤에만, 왜? 별을 볼 밤에만 나오니까. 그 2장의 내용을 탁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3장은 바로 오늘 본절이 있었죠. 본문 3장 11절 10절. 그 짤막한 절에 구약, 초림, 재림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두 절에 이런 내용으로 암송을 하니까는 마태복음 1장 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각 장의 주절을 암송하게 되더라고요. 마음판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한 600절이 만판에 새기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 만판에 말씀이 만판에 새기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일 오시면은, 아니 이 시간 오시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 내일 이 시간 온다면은 의인을 불러올 거요, 죄인을 불러올 거요? 예수님 오시면 죄인 불러올 거냐, 의인 불러올 거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 오시면 의인을 부를 거냐, 죄인을 부를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 가서 세미나를 해보니까 의인 불러옵니다고 거의 다 손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몇 군데, 여러 군데 댕겨보니까 죄인합니다 그 부르더라고요. 죄인 올 때예요. 의인 온 데는 20%밖에 안 돼. 그래서 그 답을 지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죄인 불러오더라는 말도 맞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는 은이 있을 때 있고 병든 자에게나 은이 있을 때 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로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거에 죄인을 불러왔느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죄인 불러왔다고. 누가복음 5장 31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대 건강한 자는 은이 있고 병든 자에나 은이 있을 때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거나 죄인을 불러왔느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갖고 죄인 불러왔다 이렇게 돼요. 자, 의인 불러온 사람 내가 또 답을 했어요. 의인 누구? 의인 불러온 와 열처녀 있죠. 열처녀 중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만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다섯 처녀 왜 못 올라가느냐?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맺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겠어요? 의인인 맞아요? 죄인인 맞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해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이 답을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오실 메시아예요. 고절까지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초림입니다.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에 기를 들고 자기 차장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재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알곡을 구원드리는 얘기예요. 바로 의인을 구원드리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알곡이 되려면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요. 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축도하기 전에 본문 다 잊어버립니다. 이 문 받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분은 안 잊어버려요. 일주일이 돼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미리 적어도 말씀만 해도 마음판에 새겨놨으면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약 신약 재림에 있어서 어떻게 의인이냐 죄인이냐 알아보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초림 시대에 있어요? 재림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림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재림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있습니까? 초림을 벌써 지나갔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는 재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려면 말씀이 꽉 차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딴 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도 더우니까 주님 말 때 내가 누구냐 그럴 적에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럴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냐 이런 부름을 할 때 누구나 다 한 번은 물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한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하나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전도라도 전도해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마당만 받는 성도가 아니고 잠시 미국말로 벤치 워머가 되지 말고 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암송하면 중요하느냐. 이런 생각으로도 하나 생각하면서 첫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암송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암송은 목사님을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지가 만절을 암송한들 여러분에게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합니다. 성경 암송은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기 위하여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어떻게 암송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암송할 때 무조건 암송하세요. 뜻을 알고 암송하세요. 이 내용이 뭐냐? 이 뜻이 무엇이냐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 족보에 저나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위해서 그 복을 마음판에 새기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나도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늘 날아가려면 바로 예수 그대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14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포로까지 14대, 포로에서 다윗까지 14대 나오죠. 근데 그 카운트 한번 해보셨어요? 14대. 마지막에는 13대예요. 마지막에 13대래. 그러면 14대가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대 누구냐 이게. 그 해답은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 넷이라 칭함을 받는다. 육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1장을 전체를 안 그래요. 한 1절 암송돼서 전체를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첫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첫 예배. 어디서 어떻게 드렸으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예수님한테 첫 예배. 자, 그 말씀은 2장 10절, 11, 12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드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최고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전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딱 오자마자 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의 상징을 보면서 가장 크게 기쁘고 기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보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된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들어오자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이 자리에 오면서 교회 성도 숫자 보지 않았어요. 빌딩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경배하고 자기 마음을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게 멋진 예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2장 10절, 11절, 12절을 암송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암송하는 지가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 방향을 다 인도해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우리 고향길 갈 길을 하늘나라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참된 예배는 과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나 한번 각자가 생각해. 현재까지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교회 충성했다 했더라도 과연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했었던데, 나는 여태까지 저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근데 주님은 그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마당만 밟지 말고 앉았다가 앉지 말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주여 주여 하는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데 들어가리라. 우리는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딜까? 누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주의 종은 사역자는 구약 500절, 신약 500절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장로님들은 적어도 300절, 300절 우리 안수집사나 우리 권사님들은 200절, 200절 집사님은 100절, 100절 평신은 50절, 50절만 해도 마음판에 새기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발자전거 아시죠? 세발자전거. 그 의자에 누가 앉아야 되겠어요? 그 의자에는 하나님이 앉는대요. 하나님이 앉는다는 건 예수님이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는다는 건 바로 성령님이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앉아있는 말씀이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한 성도들이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자에는. 그 말씀이 가득한 성도가 바로 왼바퀴는 찬양, 오른바퀴는 찬양, 왼바퀴는 기도, 앞바퀴는 성교, 전도, 페달은 봉사. 봉사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해야, 밟아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네? 이런 교회가 말씀이 의자에 앉으시고 말씀이 안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 아래 찬양이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 봉사하고 말씀 안에 선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삐치기를 잘하고 왜 시험에 들기를 잘하느냐? 바로 말씀이 없이 찬양했고 말씀이 없이 기도했고 말씀이 없이 성겼고 말씀 없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기도 해 삐치기도 잘하고 시험 들기도 잘하는 얘기예요. 어떻든 간에 말씀이 꽉 차있는 성들은 불평 안 합니다. 절대 불평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느냐, 이게 첫째예요.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느냐. 수박을 한 통에 먹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수박 한 통을. 있어요, 없어요? 수박 한 통. 한 번에 먹을 사람. 없죠? 또 천리길도 한 걸음을 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천리길 한 걸음을 한 번에. 수박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잡수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통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면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보면 못해요. 어우, 이런 세계 못하니까 그러지 말고 딴 거 다 잊어버리고 한 절부터 마태복음 1절이면 제일 중요한 거 1절 한 절 할 때 제일 먼저 아들을 여기 나올 겁니다. 다 가셨죠? 보세요. 암송하는 방법 나오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할 때. 이걸 한 번에 얘기 암기 흘러두지 마십시오. 구하려면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알로 내려가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걸 내가 마음판에 딱 하면 어디 가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름을 예수하라.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라 이름을 다 알면 다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다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거 좀 그냥 외면 또 안 돼요. 아들, 아들, 요셉의 아들이냐, 저, 마리아의 아들이냐, 그거 생각하고, 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반복, 반복하면은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축복은 딴 거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건 남 주는 거 아니에요. 지가 만족을 왠도 여러분 하나님 도움 못 줍니다.
내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건 성령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책이라고만 생각하고 교회는 지금 다 되니까 이 성경책도 안 가지고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게 하나님인데, 육안으로 보면 성경책이지만 바로 영안으로는 하나님인데 저기다 갖다 놓고 안 모시면 얼마나 섭섭하겠냐 이거예요. 이 참 이게 나오더라도 성경책은 꼭 모시고 다니길 바랍니다. 또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 때 왜 또 우리 암송이 필요하냐.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지금 바벨탑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성경책도 팔리지가 안 나와. 안 나와요. 앞으로 보세요. 안 나온다고요. 아, 이거 인터넷 다 나오는데 뭐 이거 필요하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도 안 나오죠? 인터넷만 의지하던 사람이 인공위성 있던 그거 하나 다 터뜨려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마비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책도 안 나오죠. 성경책도 안 나오죠. 인터넷도 무너지죠. 바벨탑까지 무너지죠. 그때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방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해야 한대요. 그럴 때 우리는 꼭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요합니다. 지난 어저께도 노인 저 시녀세대 가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했더니 눈물을 쭉쭉 흘리면 우시더라고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어떻든 간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역도 좋고 장로님 구역도 좋고 어떤 그룹이 돼서 성경을 암송하니까 안 나오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고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자. 우리 이런 모임을 갖자고. 이런 운동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거 흘러간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땐가는 주님께서 이런 성경이 꼭 필요한 것,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근데 어디 가든지 지금 제가 보면 그래요. 성경책이에요. 육안으로 보기엔 제 생각이에요. 또 딴 분인데 제 생각은 육안으로 보면 성경책이지만 영안을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문제 해결 다 하고 저나 여러분의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문제를 성경에 찾고 성경에서 해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장씩 다 축복받는 비결이 다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1310 방송 신경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그 신경선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픔대도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 부인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에? 이러면서 구절구절 하나 외면서 그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으니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같이 모이세요. 두세는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것이 본래는 4일을 강의 내용이에요. 간단히 한 건데 이만인데
오늘 30분 했는데 시간이 때문에 그냥 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말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가 질문이 있으면 우리 홍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하는 방법 이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시간도 질문이 있으면 암송에 질문 잠시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이 넘었습니다. 질문이 간단히 어떻게 하는가 지가 아는 데까지 답을 해드리겠어요. 꼭 세발 자전거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발 자전거 신앙, 세발 자전거 신앙. 어제는 하나님 말씀, 왼쪽에는 찬양, 오른쪽에는 기도, 앞바퀴는 선교, 봉사는 페달. 봉사 시큰하고 투덜투덜투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찬양 시큰하고 투덜투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투덜투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요, 말씀이 성령이니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단을 밟는 어떤 성도든지 죄인이 들어오면 의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쭉정이가 들어오면 알곡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기 목사님을 축복하여서 많은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왜 오늘 저희 교회 오셨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도 답답하셔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교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말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세발 자전거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기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방혜식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솔직히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때가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저도 한동안은 한 달에 성경 한 권을 통독했습니다. 신구약을 1년에 12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통독하려면은요,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은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 못해요. 그렇게
그런데 지나보면은 그때가 참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지금은 성경 두 시간 읽으려고 그러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거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아,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겠다. 내가 다시 성경 암송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성경 붙잡고 살 순 없겠죠. 저도 참 그리워요. 제가 95년부터 97년까지 한 2년 동안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살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때 외운 성경들이 지금도 다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때가 그리워요, 사실.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 back to the Bible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말씀 사랑하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성도들이 말씀이 없으면 입에서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예요.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입에서는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 셀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